안녕하세요, 플라이 송쌤입니다. 2022년 11월 2일 바로 어제 매빅3의 보급형 드론이죠. 매빅3 클래식이 발표가 됐습니다. 제가 매빅3 클래식은 출시되기 전부터 약 2편 정도의 영상을 올렸는데요. 이미 루머부터 출시 전 프리뷰까지 영상을 올려드렸어요. 그리고 실제 발표 내용이 그 프리뷰 내용이랑 크게 다르지가 않아서 뭐 거의 똑같죠. 제가 따로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고, 자 그럼 이번 영상은 무엇이냐? 저는 DJI의 상술, 이 가격정책, 소비자를 기만하는 가격정책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, 이게 왜 말도 안 되는 가격인지 좀 설명해 드리려고 이번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자 바로 시작할게요. 자 먼저 DJI 매빅3 클래식입니다. 기존 매빅3랑 바뀐 게 뭐가 있지 하면은 망원렌즈 하나 빠진 거 말고는 없어요. 배터리 똑같고, 마이크로 포서드 핫셀블러드 카메라 똑같고요, 5.1K 똑같고요, 뭐 전방위 장애물 감지 똑같고, 이건 제가 설명드렸던 거랑 똑같죠. 사실 여기서 뭘 뺄 수가 없어요. 왜냐면은 매빅3 프로 라인업이기 때문에 뭘 빼면은 미니나 에어한테 밀리거든요. 그건 하극상이고 말도 안 됩니다. 뭐 여기서 추가된 게 몇 가지 있더라고요. 뭐 크루즈 컨트롤이라든지 뭐 야간에 촬영을 좀 더 뭐 잘한다는 걸로 야간 모드가 있다고 하는데, 이런 건 다 펌웨어 업데이트로 가능한 거니까 실제로 크루즈는 지금 매빅3에 적용이 됐죠. 그러니까 정말로 망원 렌즈 하나 빠진 거 말고는 변화가 없다는 거거든요. 자 그럼 가격을 볼게요. 자, 이 클래식 가격으로 칭찬할 만한 건 딱 하나입니다. 뭐냐면요, 단품만도 파는 거예요. 단품율 191만 3천원에 팔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RC 조종기라든지 RC N1 조종기가 있는 사람들은 단품만 추가로 사서 써도 된다. 즉 DJI 미니 3, 그리고 미니 3에 이제 RC 조종기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. 그 LCD 있는 RC 조종기 있잖아요. 제가 쓰는 거 141만원이죠 지금. 그러니까 그걸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매빅3 클래식 기체 단품만 구입을 하면은 하나의 조종기로 운용이 가능하다, 요거거든요. 자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이 RC-N1 조종기 모드예요. 이 RC-N1 조종기 패키지가 210만원입니다. 자 그럼 210만원에 뭐가 들어가냐 쭉 내려보면요, 매빅3 클래식 하나, 배터리 하나, RC-N1 조종기, 그리고 프로펠러 충전기, 뭐 케이블 요렇게 들어갑니다. 자 요거 잘 봐두시고요. 그 다음에 매빅3를 볼게요. 매빅3 여기 있죠. 자 매빅3 302만 5천원입니다 302만 5천원 패키지고, 뭐가 들어가냐면요, 매빅3 RC-N1 조종기, 배터리 하나, 프롭, 그 다음에 스틱. 자 여기까지 똑같습니다. 다른 거 있었나요? 뭐 케이블이 이게 없었나? 아 똑같을 거야 아마. 자 그러면은 지금 구성품 차이가 뭐냐면요, 구성품은 차이가 없고 망원 렌즈가 하나 더 달려 있는 게 302만 5천원이고요, 여기서 망원 렌즈가 빠진 게 210만원입니다. 자 그럼 계산기 두드려 볼게요. 제가 오늘 텐션이 좀 높은 이유는 저녁을 맛있는 걸 먹었어요. 210만원. 자 그럼 92만 5천원 나옵니다. 자 이 92만 5천원이 누구 가격이죠? 바로 2분의 1인치 센서 망원 렌즈 가격입니다. 탐색 모드로만 뭐 사용이 가능한, 물론 뭐 아웃포커싱이 돼서 저는 굉장히 좋아했던 그 렌즈인데, 이게 92만 5천원이라는 거예요. 말도 안 되죠. 자 그러면요 핫셀블라드, 마이크로 포서드 핫셀블라드 카메라는 얼마짜리일까요? 그래 최소한 50만원 더 줘야 되지 않을까요? 이 2분의 1인치 센서랑 포서드 센서랑 뭐 그 정도는 줘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저는 핫셀블라드 150만원 잡아보겠습니다. 그러면 좀 말이 안 되죠. 이게 왜 말이 안 되냐면요, 210만원에서 150만원을 빼야 돼요. 그러면 60만원이에요 자 여기 이게 뭔 소리냐면, 이 드론에서 요 카메라만 빠지면, 이제 제가 뭐 카메라를 이제 150만원 잡았다고 쳤을 때 60만원이라는 거예요. 뭐냐면 이 기체, 프로, 모터, 장애물 센서, 배터리 합쳐서. 자 그럼 여기서 배터리 빼볼게요. 배터리를 왜 빼냐면요, 배터리 가격이 여기 있거든요. 배터리가 여기 있어요. 자 이 인텔리전트 플라이트 배터리 하나 들어가잖아요. 요 배터리 하나 가격이 지금 32만 9천원입니다 그럼 60만원 빼기 32만 9천원 하면 27만 1000원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면 미치겠죠. 네, 이 매빅3 드론이 장애물 감지 센서, 뭐 GPS부터 온갖 것들에 프로펠러에 이거 다 합쳐서 27만 1000원이라는 거거든요. 여러분 근데 이거 지금 뭐 포함되어 있죠? 네, 이 가격 지금 조종기 포함 가격이에요. 그래서 RC-N1 조종기를 한번 빼볼게요. RC-N1 조종기가 따로 팔지 않나요?
RCN1, RCN1. 아, 여기는 없어요. 그러면은 패키지에서 보면 되겠죠? 자, 매빅 3 RCN1 포함이 210만 원이고 미 포함이 191만 3천 원이니까 이거 191만 원 잡아 볼게요. 그러면은 20만 원, 19만 원 나오네요. 19만 원, 18만 7천 원 나오죠? 그러니까 RCN1 조종기가 18만 7천 원이라는 거예요. 그러면은 뭐야? 자, 그러면 제가 지금 날려 먹어 가지고 다시 쓸게요. 210만 원 빼기 150만 원 빼기 32만 9천 원 빼기 RC 조종기 18만 7천 원 8만 4천 원. 네. 자, 그러면 이 기체가 가격이 8만 4천 원이 나와요. 이게 뭐 프로펠러 빼고 하면 이제 마이너스로 떨어진다는 거잖아요. 물론 이거는 제가 2분의 1인치 센서 망원 렌즈가 90 몇만 원, 한 100만 원돈 하길래 그러면은 핫셀블러드잖아요. 핫셀블러드 포서드 센서는 150 정도는 해야 되지 않냐라는 걸 가정하에 산출한 계산식입니다만,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DJI의 가격 정책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. 이게 매빅 3 클래식이랑 매빅 3가 가격 차이가 지금 한 90만 원, 100만 원 나거든요. 근데 차이는 정말 그 망원 렌즈 하나밖에 안 빠졌어요. 아니,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이에요? 반증하자면은 망원 렌즈 가격이 90 몇만 원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. 그러면 매빅 3가 이렇게 비싸면 안 되는 거죠. 아니면 뭐 클래식을 더 비싸게 팔았어야 하는 거고, 뭐 그거야 뭐 가격 정책이겠지만, 다 털어봤을 때 정말 원가만 따졌을 때 DJI 매빅 3, 매빅 3 클래식, 뭐 에어 2S 얼마나 남겨먹냐 이거죠. 사실 DJI가 거의 한 매빅 출시하고 나서부터는 드론 시장을 거의 한 80%, 90% 장악을 했습니다. 이거는 뭐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. 그런데 그렇게 장악을 하고 나서부터 지금 가격 행보가 어땠나요? 200만 원 넘어가기 시작해서부터 200만 원, 300만 원, 400만 원을 넘어가고 있습니다. 자, 지금 거의 뭐 소비자를 봉으로 보는 거죠? 네. 왜냐면은 DJI 아니면 선택지가 없어서 그래요. 뭐 에보라든지 스카이듀오가 정말 정말 잘 팔려가지고 뭐 DJI를 위협하지 않거든요. 그러니까 정말 배짱 장사하는 거죠. 자, 물론 이 클래식 가격 괜찮아. 착하게 나왔어. 그래도 매빅 3 클래식이 190만 원. 이 정도면은 예전 매빅 2 프로랑 비슷한 거 아니냐? 매빅 2 프로가 한150 몇만 원에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니까 160막이 정도 나왔을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클래식은 그래도 그렇게 비싸진 않은 것 같아요. 근데 요걸 하나하나 쪼개서 따져봤을 때 약간 가격이 전체적으로 좀 다운이 돼야 된다 이거죠. 제가 DJI가 얼마나 이 드론에 대해서 드론 한 대를 팔때 얼마나 많이 버는지 모르겠지만 단순 계산만 해봐도 뭐 엄청나다는 거죠. 자, 지금 이 매빅 3 클래식이 나오고 난 뒤로부터 또 에어 3가 이제 1인치 센서에 광학 디지털 5배 줌을 들고 나온다는 뭐 얘기도 있고 아주 그냥 하극상의 연속입니다. 에어 3도 아마 한 200만 원 할 거예요. 자, 이렇게 빌드업을 해오는 DJI, 그리고 이런 가격들에 대해서 그냥 좋으니까 구입하는 소비자들. 지금 웃고 있는 건 누구일지. 네, 자, 좀 씁쓸합니다. 자,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.